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27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자, UCC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자, 오늘 뭐 A급 승부 3개를 포함해서 오늘 제주 6경주에서는 한살이 999 배당이 또 걸렸습니다. 올대가리 팔렸던 10번마 별빛누리가 아니고 자 달라박스 대가리 9번마 이룰성을 대가리로 놓고 8번마 티로스까지 가고 10번 별빛누리는 3착 3복승으로 붙어줬습니다. 자, 쌍복식 105.8배 복승식은 51배 3복승은 23배 자 이렇게 걸렸는데요. 자 나머지 A급 승부가 3개가 적중이 되긴 됐는데 받치기 마번이에요. 받치기 마번. 야 이게 주력으로 좀 갖다 꽂아 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6경주 제주경마 6번 3번 3번 6번 한 5배짜리 완짱으로 찍어 먹었고 나머지 배당이 좀 덜덜 해가지고 오늘은 105.8배 요거 복승식 51배 자 요거 하나 잡은 것만 좀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배당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경마 11월 27일 토요경마 왔는데요. 자, 오늘은 좀 더 집중해가지고 승부처의 주력 한방 그다음에 중배당 고배당 자 오늘은 대가리가 좀 불안한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과천 경마가 자 그래서 한 두세 개만 걸려도 짭짤한 그런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34689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과천 34689 제주 2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8경주 그 다음에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11월 27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달라박 승부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많이 팔릴 6번마 애플민트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 물론 상대가 좀 세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도 요 놈을 이길 놈들이 한 두세 놈이 보입니다. 플라잉카의 마이티 썬더 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근데 직전 경주에 일단 이빠이 쥐어짜든 그런 걸음이었는데요. 뭐 2번매 붙었다가 나중에 따였죠. 자 6번매 애플민트를 이기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고 그 놈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이 또 걸려 있습니다. 네,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고생을 했던 1번마 장군별 자 박태정 기수로 바뀌었고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2번마 예술이야 대아시가 좋은 마필이죠. 자 선행 추라이도 갈 수 있고 직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자 편하게 선행 받으면 한 구라짜리고 자 4번마 퍼스트 로드 다비드 기수죠. 조상범에서 다비드로 바뀌었는데 네, 이 마필도 직전 경주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 끈끈한 모습 보여줬고 자 5번마 프린세스 데이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 경주에 애플민트가 3착을 하고
자, 요거 5번 마 프린세스 데이가 4착을 했는데 대공 경주 박으름 기수 다시 한번 칼 갈고 자, 이빨 선행 한번 조져 보는 그림이죠. 자, 9번 마 비바 챔피언입니다. 자, 이거 황순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마 백판으로 안 팔릴 것 같은데. 자, 9번 마 비바 챔피언 어부지리 취입 찬스를 만났습니다. 자, 안쪽에 뭐 5번 마 프린세스 데이, 2번 마 예술이야. 자, 이런 마필들이 비비고 깨진다면 자, 요거 9번 마 비바 챔피언한테도 기회가 올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마 마이티 선샤인. 자, 역시나 문세영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임다빈 기수가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열심히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직전에 같이 붙었던 프린세스 데이, 애플민트, 마이티 선샤인 세 마리가 같이 붙었는데요. 자, 요번 경주 일단 6번 마 애플민트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요놈을 이길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자, 완짱에다 붙일 놈도 6번 마 애플민트는 아니다. 아, 아나짜리 한 방에다 갖다 붙이는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달러박스. 자, 1200 경주거리에 딱 걸린 오늘 첫 번째 승부의 재물이 될 달러박스. 자, 요 애플민트를 이길 요놈이 대가리다. 자, 요놈을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연장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700 별점 A형이고요.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악관방 찍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기봉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국산 육군 똥말들인데요. 경주거리 1700, 안 뛰어본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경주거리 변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역시나 10번 마 러닝 넘버원.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자, 직전에 인기 4위 팔렸는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박현우 기수가 좀 얼레벌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었는데, 자, 이거 뭐, 복귀하면 복귀로 딱 뜨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마 러닝 넘버원이 많이 팔리지만, 자, 그래 봐야 꾸역꾸역 들어오는 마필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인데요.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10번 마 러닝 넘버원을 알로 보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정상 주기로 나오면서 자, 훈련도 열심히 시켜놓은 한놈딱 걸렸습니다. 자, 10번 마 러닝 넘버원을 이기러 갈 4경주. 자, 두말 않고 현장에서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예측권 20장. 자,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오늘 중간에 4경주, 6경주, 8경주 중간에 3개가 연타로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또 달러박스입니다. 네, 오늘 과천 경마는 대부분의 승부처가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벤츠한데 1000만 원 찾으러 가자.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팔리는 놈이 14번 마 루미너스 퀸입니다. 네, 김용근 기수의 14번 마 루미너스 퀸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게 직전 경주에도 인기 마필로 팔렸죠. 대가리로
자, 이 5군 승군한 다음에 두번 모두 딜딜하게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뭐 우전기 파행으로, 이게 직직전 경주죠. 직직 경주 뛰고 우전 파행인데, 뭐 그걸 핑계로 대더라도 열심히 타고 졌다. 인기 1위 팔린 만큼 믿을 만한 마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로 돌립니다. 12번 마 루미너스 퀸을 뒤로 돌려놓고 자, 직전에 빅토르 기수가 선행 가서 한타 부족했던 불의 여왕, 뭐 조상범으로 바뀌긴 했지만 1번 게이트 이점이 있는 놈이고, 자, 4번 남산 초콜릿, 5번 성실머니, 6번 별빛마루, 4번, 5번, 6번 전부 다 선행 갈수 있는 마필이고, 요번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요. 자, 1번 마 불의 여왕과 자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지만 한놈 튀어나가면 갖다 꽂는 그림입니다. 자, 요 8번 마 그린폭주까지, 자, 선행이 안쪽에 1번, 4번, 5번, 6번, 8번. 거기에 이제 선행 마필들 무너지면 꾸역꾸역 선이 올라올 수 있는 9번 마 리마커블까지. 자, 요번 경주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가느냐? 어떤 놈이 선행 가서 꽂느냐? 아니면 따라가서 꽂느냐? 자, 이게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12번 말 루미너스 퀸이 더더욱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 쌍승시까지 올 대가리는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에 이어서,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요거 걸리면 그냥 상한가 1,000만 원이죠. 12번 루미너스 퀸, 다시 한번 부러질 가능성이 5대5로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팔리겠지만, 자, 놈들이 많이 살 때, 자, 우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한구라 간다. 자, 6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400. 자, 레이팅 65까지 펼쳐지는 8경주 메인 승부. 자, 요번 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12마리 중에 한 8마리, 9마리 됩니다. 2번 그린다르크, 3번 세레포스트, 4번 노던타임, 5번 몬스터케이, 11번 멋진 왕자, 12번 마이티지, 뭐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잘 째려봐야 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 역시도 선행을 어떤 놈이 가고 편하게 가느냐, 비비고 가느냐에 따라 이번 경주는 달렸죠. 자, 먼저 4번 마 노던타임, 5번 마 몬스터케이. 자, 두 마리가 선행이 빠릅니다. 직전 경주에 4번 마 노던 타임이 문성혁 기수 선행을 가는데 딴 놈들이 넘어가니까 넘겨주고 한번 가봤는데, 자, 역시나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었죠. 경주거리가 1800이었고요. 자, 이제 1400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5번 마 몬스터 K가 직전 경주 안토니우 기수가 선행 가서 널널하게 대가리 꽂고, 자, 승군한 마필이고요. 자, 11번 마 풀부스터 외곽이지만 김하연 기수의 감량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자, 승군전 맞았지만 감량 이점으로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 마 멋진 왕자 역시도 안토니우 기수. 자, 요번 경주는 5번 마 몬스터 K를 뒤로 돌리고 여기 11번 멋진 왕자에 탔습니다. 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12번 마 마이티지 역시도 승군전 맞은 마필인데 2착 승군했죠. 천지광풍한테 따이면서 2착 승군했는데, 자, 다시 한번
취입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입상권에 있는 마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팔경주 역시도 조철의 눈가리에 또딱 걸린 달러 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 상한가 1,000만 원입니다. 얄짤없이 4경주, 6경주, 8경주. 자, 두 경주만 걸려도 오늘 상황이 나는 그런 경주들인데요. 자, 4경주, 6경주, 8경주. 자, 3개 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9경주죠.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로 마무리를 합니다. 과천 9경주. 혼합 4군에 1700 별점 B형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자, 모준호 기수가 올라와서 하나 얻어탔네요. 자, 1번 마 스피디 루키. 기승기수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모준호 기수, 뭐, 안쪽에서 송문길 마방에서, 뭐, 이쁘게 봤나 봅니다. 아니면 뭐, 예전에 인연이 있든지 모준호 태워놨는데, 자, 선행 편하게 갈수 있는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마 스피디 루키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일단, 3번마 안양옥센 안토니오 기수, 직전 경기에 상대가 좀 셌고요. 4번마 베링맨이 늦취입으로 승착으로 올라왔던 마필이죠. 박현우에서 장초열로 바꿔놨고, 자, 이 5번마 싱그러운 타임,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2번, 3번 완짱, 상승식 18배, 복승식 14배인가요? 메인 한 방으로 적중을 했던 5번마 싱그러운 타임 또다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고, 8번마 유니콘 알파. 자, 문세영이가 요것도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덜 팔리지만 역시나 문세영의 기승술 8번마 유니콘 알파 참고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엉클벨. 11번 스피디 루키는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이거 11번마 엉클벨이 갈고 엎고 나가면 스피디 루키는 따라가면서 때려잡을 수도 있다. 자, 요 마필들 안에서 찍어먹기 한 방으로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자, 1번마 스피디 루키. 자, 요 놈을 놓고 자, 필요 없는 놈들, 인기마들, 싹 날리고, 자,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갈 거니까요. 자,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7일, 토요 경마,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 자, 3개. 제주 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 자, 3개 경주 들어갑니다.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형, 6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제주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스타트를 하는데요. 한라마 4등급. 자, 2번마 다온성입니다. 2번마 다온성. 한상배 마방에, 한상배 마방에 마필인데요. 데뷔전에 한번 얼레벌레 하더니, 데뷔 2전차에 갖다 때릴라 그랬는데, 아쉽게 코차로 3착입니다. 코차로 3착. 하지만 요번 경주 상대들 잘 만났고, 빌드란 마필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수환이 안장으로 또 바꿔놨습니다. 2번마 다온성 대가리고요. 3번마 황금여걸
이거 직경 경주에 좀덜 갔던 마필이고, 가는 대로 대충 탔던 마필입니다. 자, 5번 마 호응. 기습 선행 까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죠. 6번 마 청마 투지. 요것도 김영섭이가 잡고 광 팔고 놀았던 마필이고, 7번 마 활기찬. 7번 마 활기찬. 이성민 기수가 이것도 취입으로 한번 다 와서 때려봤더니 걸음이 좀 나오더라. 7번 마 활기찬. 2번 다운성 빼고는 해볼 만한 편성이다. 자, 10번 마 성공지수. 자, 이 마필 역시도 외곽에서 가마치기 붙을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입니다. 김홍권이. 자, 그래서 2번 마 다운성을 대가리로 놓고, 이런 거는 구멍수가 덜덜하면 못 먹죠. 제가 보니까 많아 봐야 두 방입니다. 현장에서 요거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단통 아니면 두 방이다. 그 안에서 적중에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는 마건수 싹 압축해갖고 2번 마 다운성 대가리로 놓고요. 두놈 땡땡 단통이든지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자, 이경주 적중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부산 6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5경주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2세 이상. 자, 이 한라마 1등급 또 조철의 주특기 18번이죠. 한라마 1등급. 자, 메인 승부로 쌍승식까지 뒤집고 들어올렴 한방. 직전 경주에 우리가 멋지게 때려먹은 2번 마 운사, 8번 마 쾌남시대, 7번 마 빛의 영광. 자, 요때 뛰었던 놈들이 또 다시 붙었습니다. 2번 마 운사. 이놈이 지금 당연히 뭐 대가리 팔리겠죠. 직전 경주에 우리가 쌍복식 한방 때려먹었던 마필인데, 자, 부담 중량이 또 1kg 불어가지고 63.5라. 하지만 마필의 능력상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요거 2번 마. 뭐두말 않고 2번 마 운사. 자, 요놈을 이기러 갈 놈. 2번 마 운사를 이기러 갈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두 방.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두 방. 자, 역장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요. 2번 마 운사를 뒤로 돌려놓고 완틀로 갔다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역장승까지 노리면서 메인 승부로 최대 승부 한방 지져먹겠습니다. 자, 5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제주 6경주 메인입니다. 제주 6경주 메인.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좀 전에는 한라마 1등급이고 요번 경주는 제주마 1등급입니다. 찍어먹기 완짱, 투짱으로 요것도 끝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1등급인데요. 자, 5번 마 절대적이죠. 5번 마 절대적.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박성광 기수가 뭐 선입전개로 차분하게 잘 끌고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요거 6경주 레이팅 125점까지. 자, 이 5번 마 절대적.
직전엔 아쉬운 3착이었죠. 상대가 좀 셌다고 봅니다. 황영신아 1400리.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절대적 박성광이로 안장을 또 바꿔놓고 이태영 마방에서 이빠이 승부를 예고를 했는데요. 2번마 백만장자. 직전 경주에 이게 진로가 좀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3번만 무궁무진이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자, 6번만 백록장원. 요거 수상하죠. 전현준이로 바꿔놨는데, 부담이 7.5가 올라간 게좀 찌뿌둥하지만, 어쨌거나 레이팅 200점에서 놀던 놈입니다. 백록장원. 거기에 역시나 최근 추입력이 한껏 올라온 7번마 원동 파워. 연투가 기대가 되고. 8번마 제천대성이 농림부장관 배였죠, 이거. 3착으로 또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마 절대적을 놓고 여기서 들어올 놈들 딱두 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빨갱이들을 싹 꺾고, 여기 위에 레이스 포인트 보시면 딱두놈 걸렸다. 빨갱이들 싹 꺾고, 자, 요것도 깔끔하게 구멍수 압축해 갖고 찍어 먹기. 자,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7일 토요일 과천 제주 들어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이 3, 4, 6, 8, 9. 3, 4, 6, 8, 9.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4경주, 6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시나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좀 바쁘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한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좀 일찍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7일 토요 경마 예상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